요즘은 누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해서 피로감이 쉽게 생기곤 하는데요. 보통 목과 어깨 그리고 눈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한 가지 소홀히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손과 손목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저리거나 손목이 자주 시큰한 분들 그리고 직장인과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손 마사지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손 마사지기를 사용한 후 손가락 그리고 특히 손목의 피로가 확 풀린다는 느낌 많이 받고 있는데요. 마사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높을 제품이라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메디니스 휴먼터치라는 제품인데요. 하지만 손 마사지기는 어느 정도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제스파나 코지마 등등 여러 브랜드가 있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메디니스 손 마사지기를 장기간 사용해보고 느낀 다양한 장점과 약간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손을 확실하게 풀어주는 강력한 압력입니다. 강중약 3단계로 마사지 압력 조절이 가능한데요. 약이나 중으로 놓고 사용해도 압력이 충분히 강해서 손과 손목 전체에 시원한 느낌이 정말 좋게 느껴지고 마사지 부위에는 돌기가 있어 구석구석 지압이 잘 되는데요. 900개가 넘는 돌기에는 수지침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손바닥 전체를 지압해줘 몸의 피로도도 조금은 풀리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마사지가 되는 부분이 손목까지 된다는 점도 좋았는데요. 마사지를 하고 나면 이렇게 자국이 남을 정도로 강력한 압력이 시원하게 마사지를 해줘서 작은 제품이지만 압력이 굉장히 제대로 마사지를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점은 무선이라는 점인데요. 기존 마사지기들의 경우 유선이거나 무게가 무거워서 이동하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 제품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무선으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무게도 약 1kg 정도라 휴대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책상에서 잠시 쉴 때나 TV를 볼 때 그리고 자동차에 보관해놓고 장거리 운전 시 한숨 쉴 때 등 무선이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한번 완충 시 손이 말랑말랑해질 정도인 약 4시간을 연속해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 충전에 귀찮음도 적은 제품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따뜻한 온열 기능인데요. 온열 기능을 사용하면 마사지 시 따뜻한 열기가 돌아 조금 더 시원하게 마사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찜질이 될 정도로 뜨거운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 마사지 후에 손바닥에 약간의 땀이 맺힐 정도의 따뜻함이기 때문에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후기를 좀 살펴보면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이 온열 기능에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점은 간단한 사용법인데요. 따로 설정할 것 없이 손가락이나 손목이 아플 때마다 장갑처럼 마사지기에 손을 끼우고 전원 버튼만 눌러주면 마사지가 바로 시작됩니다. 전원, 온열, 부위 선택, 마사지 세기 총 4개의 버튼으로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기계가 익숙하지 않은 어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설정을 할 필요가 없어 더욱더 손이 자주 가는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장점 외에도 몇 가지 불편한 단점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마사지 시간이 15분으로 고정되어 있어 시간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권장 마사지 시간이 15분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짧게 느껴져 다시 마사지를 받고 싶을 때마다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 귀찮았고 온열 기능의 경우도 온도 조절이 따로 안 되는 점과 따뜻해지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는 편이라는 점도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또한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아 충전 시간이 조금 긴 편이고 충전 단자가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마이크로 5핀이라는 점도 아쉬웠는데요. 물론 이렇게 몇 가지 자잘자잘한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제품 사용성과 기능 등 전체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작업이마나 손을 많이 사용한 날이나 잠잘 때 꿀잠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시원하다는 점 그리고 가족들도 만족을 하며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 잘 구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손 마사지기는 혈액순환에도 좋아 부모님과 임산부, 산후조리 하시는 분들도 만족하며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굉장히 많이 쓰는 만큼 센스있게 선물하기에도 아주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손의 피로를 쫙 풀어주는 손 마사지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유용하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릴 테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